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275페이지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적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일단, 면적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일단, 크게는 뭐예요? 면적에서는 이두 가지 정도가 일단 중요해요.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게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면적 뭐예요? 면적 측량. 면적 측량.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아닌 거. 일단 중요해요. 이게 아닌 거.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 275페이지 거기 그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그 까만 거로 된거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의 뒤 276페이지에 거기 면적의 단수 처리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면적의 뭐라고? 면적의 단수 처리예요. 이 단수 처리.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특히 이게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275페이지에 그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우리는 수평지적이니까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사진 임야의 면적값은 뭐예요? 일단 수평면적입니다. 그럼 면적 측량 대상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에 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자, 특히 지적 측량은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를 뭐예요? 면적 경계. 자, 경계 면적 좌표를 측량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하게 되면 똑같아요. 일단 뭐하고 이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하고 이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아 이건? 측량하지 않는다. 이제 거기서 뭐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제 합병 있죠? 합병 하나 더 집어넣자니까. 이거 뭐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측량할 필요 없다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측정 대상 박스에 보면 자, 다섯 번째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측량을 뭐예요?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경계복원이나 지적 뭐예요? 현황 측량을 할때 면적 측량이 필요하니까 측량하는 것이고 만약에 면적 측량이 필요 없다면 그냥 만약에 경계복원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할 때는 면적 측량을 안 하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응? 그래서 자, 뒤에 면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단어가 없다면 굳이 측량할 필요 없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측량 대상이 아닌 건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있죠? 소재는 뭐 소재 바꾸는 건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는 건 측량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개발 사업 때문에 하는 거니까.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 환산 있죠? 옛날에 부평을 뭐예요? 제곱미터로 바꿀 때 면적 계산 있죠? 121분의 400. 그건 환산을 잘못할 때는 환산을 저기 하면 되지. 응? 다시 뭐예요? 계산은 다시 하면 되고 거기 경계복원이나 현황 측량은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합병하고 참고로 거기 경계복원과 현황 측량은 면적 측량을 필요할 때만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면적 측정의 방법에서 전자면적 측정은 평판 측량 있죠? 전자평판 이게 땅값이 싼 지역에서 있죠? 땅값이 싼 지역에서 하는 측량 계산을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전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 삼성전자 있죠? 그런 식으로 전자라는 말은 비싼 거라고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땅값이 싼 데는 자, 전자면적 측정기 비싼 데는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으로 그러니까 경위란 단어, 경위. 디토네이트라고 레이저를 쏴 갖고 레이저를 쏴 갖고 레이저가 있죠? 반사해서 오는 걸로 거리를 산출하는 게 레이저를 쏴갖고 레이저 반사경에서 내그 반사경에서 오는 걸로 거리 계산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경위 측량 방법을 하는데 경위 측량 방법이라든가 지적확정 측량이라든가 경계점 좌표 높부 수반 지역 하게 되면 이게 땅값이 비싼 지역이에요. 그 당연히 경계점 좌표 높으니까 그러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 보시면. 자, 면적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면적의 표시는 일단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경위 측량 방법. 경위. 자, 그 다음에, 지적, 경위,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경위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높부 수반 지역에서는 이 축척을 보통 뭐예요? 5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단어가 이제 발견되면 뭐라고 500분의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축척이 뭐라고? 축척이 600분의 1인 적은 축척이 600분의 1 적은 땅값 비싸니까 우리가 올해 2020년도 2월달에 공시지가가 명동땅이 거의 뭐야 1제곱미터도 한 9천만 원 돼요. 뭐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0.1제곱미터는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땅값 비싸니까 세금을 어디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0.1까지 산출해야지만 0.1만 하더라도 1천만 원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축척이 어디부터 1000분의 1부터 축척이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6000분의 1 뭐 이런 지역은 자 땅값이 뭐하니까 땅값이 뭐예요? 자 싸니까 면적은 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30회 문제 때 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0.050제곱미터가 났다. 대장에는 얼마나 등록하냐 하게 되면 이 지역은 500과 600 지역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합니다. 예,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하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00분의 1 지역 이 1200 지역에서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0.4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공부에 등록하냐 하게 되면 1제곱미터로 등록해요. 1도 안 되면 1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자, 면적이 만약에 123.4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DNA에 나오는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올릴 건가 말 건가 이랬을 때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소수점 아래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요 숫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2, 4, 0, 2, 4, 6, 8 있죠? 이렇게 나오면 짝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버리고 만약에 뭐 1, 3, 5, 7, 9가 나오면 뭐 하자는 게 이거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니까 뭐 하자는 게 이거 버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얼마 나오면 120 뭐예요? 3.5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거 홀수죠?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만약에 자, 450 뭐예요? 6.5제곱미터가 나왔다. 여기까지죠? 짝수니까 버리고 345.5가 나왔다 하게 되면 홀수니까 뭐하고 이거 올리고 자, 이게 몇 번째? 이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29점 뭐예요? 자, 45제곱미터예요. 451제곱미터다. 여기까지죠? 그러면 0.051이죠? 0.05를 초과했다. 초과하면 무조건 올려라. 아니, 무조건. 어? 자,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예컨대 자, 자 2345.5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죠? 그럼 뭐예요? 예, 0.5를 초과하면 무조건 뭐하라는 얘기니까 올린다. 미만이면 버리고 자 초과하면 올리고 0.5일 때 0.05일 때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린다. 아?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특히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꼭 봅니다. 올해는 꼭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277페이지 지적공부 얘긴데 지적공부예요. 자, 이 지적공부의 파트에서는 작년에 다섯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예요? 한 문제 정도 많아야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이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 있죠? 암기할 사항 하게 되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이 등록사항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항이 소재, 기본,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뭐라고? 예, 경계 뭐라고? 좌표 있죠? 좌표. 이런 표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적공부는 뭐예요? 지적공부는 총 뭐예요? 개수로 따지면 예, 종이로 된 게 7가지가 있고 전산화 된 거 있죠? 그걸 다 전산화 시킨 거 있죠? 총 8가지입니다. 개수로.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에는 이렇게 지적공부에는 뭐가 있고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대장이 있고 그게 뭐가 있고 임야대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땅 하나를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갖고 있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대주권 뭐가 있어요. 대주권 등록부가 있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주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속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자, 임야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계점을 무엇으로? 경계점을 뭐예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가 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뭐라고? 정보처리 뭐예요? 시스템에서 기록, 저장원 공부가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총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이로 된 거고 이게 총체로 다 합한 게 이제 뭐예요? 총 8가지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자, 이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 해당하는 게 이게 뭐 이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 뭐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일람도 지번세김표. 자, 아까 방금 배운 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결번 대장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게. 그건 기타 공부 문제 지적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은 모든 공부에 공통해요. 뭐하고 뭐는 이 소재와 지번은 모든 공부에는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니 공통적으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자 대장에는 정식명칭이라 했죠. 도면에는 보로드라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면적은 어디에만 있고 대장에만 있고. 자, 그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렇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도면에만 있다니. 그다음에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으니까. 다음 중 도면의 등록상이 아닌 것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면적 아닌 뭐예요? 좌표가. 그게 기본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우자고.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 문제 꼭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어요. 공대 나와서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목도장 갖고 있어요. 목도장 갖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경도에 살고 있는 경도의 자경 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자, 그래서 소재하고 뭐라고?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집어는 뭐라고? 공통이에요. 공통. 그 다음에 소유자는 토지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명부.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도예요. 그냥 이게 한마디로 공유지는 예, 땅 하나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장에 이렇게 뭐예요? 대장에. 이 대장에는 누구라고 써? 이렇게. 갑 외 뭐라고? 갑에 세 명이라고 쓰고. 어디에 이제 공유지명부에 갑, 을, 병, 정 네 명 다 쓰고 이름을 쓰고 내 집은 얼마씩 갖고 있다고 예, 4분의 1씩 갖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대지권등록부는 그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집합건물이 있다는 게 집합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 하나에 자, 이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 임야대장에 있는 땅, 토지대장에 있는 땅 중에서 단독주택일 때는 공유지연명부고 아파트는 뭐예요? 대지권등록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공대나온 소대장,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 있고. 좌표는 어디에 있고? 좌표는 이 경계점, 경계점 좌표 뭐예요? 등록부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있고? 대장에 있고. 축청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어디 있다는 게 이거. 대장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지공 소회장은 공대에 나왔는데, 목도장. 경도의 자격 면장은 축도장. 이게 좀 외워두지 않죠. 이게 중요하다. 자,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 공부,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278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적 공부의 종류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거기 쌍가에서 한번 등록상 나오죠? 뭐 그게 중요해요. 등록상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왼쪽 위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다. 이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19자리예요. 19자리 그래서 예컨대 뭐예요? 11 뭐예요? 943 78 뭐예요? 431 다시 그다음에 중간에 1이 나오면 이게 토지 대장이에요. 2가 나오면 임야 대장이고 0100-0001에요. 하나 00-0001 단죠. 그러면 앞에 네 자리는 자 본번이고 뒤에 네 자리는 부번이에요. 이게 지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유 번호 보면 집어는 알수 있어요. 이게 소재하고 집번하고 대장의 종류는 알수 있지. 지목은 몰라요. 뭘 모른다고? 지목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집번이 101이니까 한 필지가 등록된 이 대장에는 공부에는 다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등록돼 있다는 것은 여긴 여러 필지죠. 이 도면만 빼는 건다 고유 번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없다고? 도면에만 고유 번호가 없고 다른 공부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유 번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외우자니까 고들이 없다. 그게 외우자니까 뭐라 없다고?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들이 없다는 게. 자, 고유 번호는 어디에 없다고? 도면에 없다. 그렇게 좀 외워두자니죠.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을 뭐예요? 일단 나이층마다 틀리는데 자, 그 나이층마다 틀리는데 뭐예요? 일단 어떤 분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 장애 중요해요. 아, 이해해야지만이 암기가 된다. 그래요. 그런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는 뭐 옛날에 제가 파주에서 강의하는데 23살, 24살 먹었는데 물어보면 몰라. 근데 점수는 70점이야. 아주 불가사입니다. 그 친구는 뭐냐면 그냥 뭐 하는 거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외워서 찍는 거야. 글자 보고 찍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일단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요.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19살 먹은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공증이 뭔지도 몰라요. 공증이. 그냥 공증은 공동지성이다. 그것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것만 그것만 뭐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만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건지 복잡하게 필요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건지 그건 본인이면 많이 알아요. 본만이 아니니까 남한테 뭐야 권위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왜 지금은 우리가 입시 빼놓고 곧저 대학교 입시 빼놓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뭐야 이그 수험생의 제일 많은 게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뭐 도서관 같은 데 국립 뭐 시립 이런 도서관 가보면 딱 층이 있어요. 40대 이상을 책 보기에는 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예요. 이 20, 30대들은 뭘 보고 있고 다 공무원 시험 저책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 문제 중고등학생들 보고 책 보고 있는 딱 분류가 세 가지예요. 기본 분류가 원칙 분류가. 그렇기 때문에 나이층 따라 이제 다 분류가 틀리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졌어요. 문제가 30 올해가 33회니까 이 33회 동안 시험을 본다는 게 문제가 딱 정형화 됐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그 비슷한 문제를 답으로, 그렇게 문제 유형이 옛날처럼 이제 뭐, 이 오지선장으로 1, 2, 3, 4, 5,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나왔고, 자, 그, 옳은 것을 골라다가 한 30%, 틀린 것 골라다가 한 70%, 이런 문제를 이제 뭐예요? 한 서너 문제는 이제 모르 채에서 박스로 집어넣고, 다음 이게 이제 이게 1, 2, 3, 4가 모르 들어왔어요. 이제 기억리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오지선장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글이 세 줄만 나올 수도 있고, 두 줄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 집어넣기 나오고, 뭐, 이렇게 유형이 바뀌니까, 내용 비슷해요. 항상 답으로 나왔던 게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뭐, 이해하는 그런 머리구조가 아니라면, 뭐 하시라는 얘기니까. 남들 이해한다고 같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암기해갖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 보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고유 번호고 제가 맨날 7번에 쓰는 게 충청남도 소천군 소재예요. 100번지 이게 10번이고. 그다음에 뭐? 자, 답 지목이고. 500제곱미터 면적이에요. 그이 면적 옆에 뭐가 있어요?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어요. 신계등록, 등록전환, 뭐야, 이렇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어요. 자, 갑이라 쓰는 게 이게 소유자 표시예요. 물론 소유자는 등기소에서 바뀌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받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유권의 변동 원인 1. 원인과 원인 1이 있어요. 변경 원인 1자와 원인과 원인 1자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아,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소유권자가 소잡으면 도축해야 되니까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도축 장비가 필요하죠? 이 도축 장비가 필요하고. 근데 소잡았으면 뭐예요? 소등급이 있죠? 소등급이라 하지 말고 토지 등급이고. 그다음에 소가격 있죠? 소가격. 지가. 땅값. 공시지가, 지가. 자, 그래서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잡니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소유권자가 소잡니다. 도축 장비. 자, 그 다음에 등급과 지가.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외웁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암기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물상이 뭐냐 하게 되면 뭐 작년에 공통상이 났으니까 뭐하고 공유재무부 있죠? 이렇게 공유지 연명부하고 그다음에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 이 등록부하고 자, 등록부하고 뭐예요? 차이점만 기억해보자. 차이점. 아, 차이점. 그러면 요걸 외웠으면 요걸 외웠으면 이 공유재무부하고 대주권 부분은 이게 자, 추정을 해보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와요. 뭐라고? 아, 소재지 뭐, 소지공이니까. 공통. 여기 소재 쓰고, 여기도 소재 쓰고. 여기 집원 쓰고, 여기도 집원 쓰고. 자, 집원 쓰고. 소재지 집원.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왜? 도면에만 없으니까. 여기도 고유번호 있고. 이게 이제 장번호가 그거예요. 장번호. 이 도면, 이 도면 번호고. 이 축척이고. 비고. 장번호가, 장번호를 뭐라고 쓰면? 2-1을 쓰면? 이 대장은 페이지가 이쪽에. 페이지가 이쪽인데, 자, 이게 앞면이라는 얘기예요. 그 뒷면은 뭐라고? 2-1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뭐가, 고유번호가 있는, 이 고유번호가 있으면 다 뭐가 들어가 있고, 이 장번호가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장번호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장번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소유권자가 여러분이니까 소유자 표시. 여기도 소유자 표시. 자, 이 소유권자가 지분 갖고 있죠? 소유권 지분. 여기도 뭐라고? 소유권의 지분.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의 2분의 1. 자, 2분의 1에 또 4분의 1. 지분을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전능계. 소유권의 일부 전능계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 소유권의 변동 뭐예요? 변동 1과 뭐예요? 원이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공통이다. 여기까지 공통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뭐가 있냐. 대지권. 우리가 아파트 벽면을 보자니까, 아파트 벽면. 아파트 벽면을 보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현대 아파트. 아니면 삼성의 진 뭐예요? 삼성 레미안. 레미안. 그죠? 뭐 LG 자이. 그렇죠? 자이. 주공 아파트. 이렇게. 이 주공이 뭐예요? 이게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말하고, 건물 명칭을 얘기한다. 네, 건물 명. 이 건물 명칭이다. 건물 명칭. 자, 물론 이제 그 명칭 바로 밑에는 이 101동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건물 번호예요. 이건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건물,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토지 등기부로 뭐예요? 토지, 자, 예컨대, 옥산이라는 지번부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필지마다 이렇게 지번이 1, 2, 3, 4, 5번 하면 이 토지 등기부는 이 지번 순서대로 철회해요. 순서대로 묶어요. 응? 순서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다면 이 단독주택은 뭐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 대지 지번이 있으니까 왜 항상 건물은 땅 위에 있는 거니까 이 대지 지번 순서대로 그땅 대지 지번 순서대로 이제 편철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자 보통 합병해서 하나로 예컨대 지번이 500이에요. 여러 수동의 아파트가 있죠? 들었었죠? 그이 건물들은 다 대지 지번이 같아요. 그 순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벽면에 뭐라고 101동, 102동 있죠?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게 건물 번호예요.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지, 대지권 등록부에, 자, 어디에 토지 대장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등기부에, 물론 건축물 대장에는 있겠지만, 우리는 건축물 대장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등기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명칭이다. 자, 건물 명칭, 건물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있죠?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뭐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자, 101동에 자, 예컨대 자, 8층에 801호다. 8층에 801호 이런 식으로 8층 10층짜리라면 90이니까 8층에 802호 이렇게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그럼 이 전유 부분이 이 땅에서 가지는 뭐예요? 땅 지분 있죠? 이거 우리가 대지권의 비율이라 그래요. 이런 게 뭐가 돼 있다는 게 이런 게 등록돼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게 등록돼 있다. 그러면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가 거기 그래서 예, 자 등록상 대장의 등록상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207페이지 그래서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 그두 가지를 볼때자 쌍가리본 대지권등록부의 그 밑에 두 번째 점자두 번째 중에 소재지번 고유번호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붙어 있죠? 대지권별 동그라미 치고 자, 그다음에 소유자 표시, 소유권의 지분, 그다음에 줄치세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 명칭 써 있죠? 건물 번호가 아니라고. 그세 가지만 한번 기억합니다. 세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건물 명칭, 전유분의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 비율이다죠. 그 다음에 그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도면은? 자, 임야도는 이니까 장례식이 나왔죠. 임야도는 이니까 축척이 뭐예요? 두 개예요. 3천하고 6천 두 개다. 그 지적도는 여기까지 다 쓰죠. 6천분의 1, 3천분의 1, 이렇게 6천분의 1. 예, 3천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자, 600분의 1, 500분의 1. 네 가지 있죠? 세 가지만 중간에. 5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1000분의 1. 6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1200분의 1. 12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2400분의 1. 이렇게 총몇 가지?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뭘 작성한다 그랬어요? 예, 도면을 다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예, 도면을 작성하면 이렇게 도면을 다 작성해. 작성한다. 그럼 이게 38도선. 125도, 127도, 129도죠? 자, 그럼 이게 가상원점 있죠? 이 가상원점을 공중에서 땅으로 다 내려갔고, 측량을 해서, 측량해서 있죠? 기준점을 잡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면을 작성,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좌측으로 뭐예요? 우측으로 상하강,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 모양,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이 색인도를 합니다. 색인도. 색인도. 우리가 색인표, 색인표죠? 차질 색자야. 자, 우리 그림이니까 색인도. 그럼 번호가 여기다 7, 8, 90, 11 써있죠? 이게 바로 도면번호예요. 내 도면번호가 9번이라면, 이 십자가 모양 중간에 9번이 있는 걸 찾아가요. 근데 도면번호가 8번이면, 요 8번 옆에 있죠? 이렇게 옆에. 요게 중간이 되는 거, 요 도면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도각선이에요. 예,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이게 도각선이에요.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무슨 군, 이게 소재고. 예, 지적도 써요. 이게 제목과 명칭이고. 제목과 명칭을 줄여서 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이, 자, 1200분의 1이고. 축도자. 자, 그 다음에 예컨대 14 뭐라고? 14 주하게 되면. 내 토지가 지번이 14고, 지목이 뭐예요? 주, 유소용지라면. 아, 내 땅은 지금 여기에요. 주유소용지라면. 내 땅은 지금 이 도면에서. 왜? 이게 도각선, 이게 경선이고, 이게 위선이니까.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아, 이게 우리, 내 쪽은, 내 땅은 이 도면상에서 북쪽에 있구나. 아,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은 공통이고, 소재 지목 공통이고, 지목. 예, 경계죠? 경계. 예, 그다음에 축척, 축도자. 아, 도각선 있고. 색인도 있고, 색인도. 그래요, 색인도. 그 다음에 이 도면에는, 자,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이렇게 구조물에 뭐라고, 구조물에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점이 뭐예요? 기준점. 기준점이 위치. 이렇게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다라고, 도면에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땅값이 비싼 뭐예요? 땅값이 비싼 이렇게 축척이 뭐예요? 500분의 1 도면을 보면 색인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필지가 이런 식으로 땅값이 뭐하니까? 아, 비싸니까. 네모 빠듯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런 땅들 비싸니까 뭐예요? 땅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그 거리를 0, 자, 거리를 1cm까지 산출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면적이 0.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뭘 작성해요? 경계점 좌표 높은 걸 작성해요. 이 토지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Y축하고 X축이 해갖고, 이게 원점이 0과 0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요 점이, 원점과의 좌표가, X방향으로 뭐예요? 네 칸이고, Y방향으로 세 칸이죠? 요 점은, Y 내 X방향이 2죠? 그러면, 요게 하나의 필지라면, 요 거리는 3에서 2 빼면 이게 1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원점을, 원점을 38도선과 127도를 원점 잡고, 이걸 우리가 지적해서 20만, 어? 20만, 50만. X방향은 20만. X방향은 뭐예요? 20만. Y방향은 50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Y축 방향 50만이면, 어디부터? 여기 원점 있죠? 요 원점부터, 원점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남해안까지가 이게 50만 미터예요. 50만. 그러니까 50만 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 500km라는 거예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Y축, X축으로 잡고
이 우리나라에 뭐예요? 이 원점에서, 이렇게 원점에서, 자, 이 필지 중에 어디 도시 지역에 있는 땅값이 비싼 토지 있죠? 그다 뭐라고? 그러니까 웨이컨데요. 이쪽에, 여기가 지금 지도 여기 충청남도 연기군이 시골 땅일 때는 상관없는데, 아, 세종시가 됐으니까 이제 뭐가 진화된 게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성광 정선이 진화하니까 좌표가 형성되다, 좌표가. 그래서 이땅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이게 뭐가 진화된 게 거니까? 위성과 경선이 진화된 게 거니까. 자, 부호도 작성하고, 자, 1번의 x와 y좌표, 2번의 x와 y좌표, 이렇게 좌표, 이런 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 해갖고, 이 거리는 이 y축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갖고,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이게 얼마? 12m 51cm다. 12m 51cm다. 이거 다 공부에 등록한다니까. 하나하나씩. 경계점 좌표를 작성해갖고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디에 그 지적도에 소재지번 공통이고 지목 목도장 경계 색인도 십자가 제목과 명칭 축적 도각선과 그 수치 어디에 이 도면이죠? 이 도면에 오른쪽 위에 여기 이렇게 수치가 있다. 좌표란 얘기 좌표.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자, 그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경계점 간의 거리는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높고 수반 지역에만 있다는 얘기고. 건축물의 구조, 위치 나오고. 그다음에 자,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의 도면에는 이 지적도 뒤에다가 이 여기 자, 무슨 무슨 시 이렇게 지적도 뒤에다가 뭘 쓰고 이게 앞이면 아니 뒤에요. 좌표라고 쓰고. 축척이 6분의 1이고. 그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고. 오른쪽 아래 끝에 도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음에 있음이라고 치면 튄다는 게 없습니다. 없음.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면. 자, 그래서 거기 280페이지 거기 경계점 좌표 도면 얘기죠? 자, 75년도에 2차 개정으로 도입했고, 76년부터 썼어요. 그래서, 자,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좌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됐습니다. 어느 지역에만? 도시개발사업지역에만. 대장 형식의 도면의 성격을 갖는 공부예요. 형식은 대장 형식으로 한 장에다가 토지 하나하나마다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전부 다. 자, 성질은 뭐예요? 그 대장 형식으로 성질을 갖는 대장 형식의 도면 성질은 뭐예요? 그 필지 하나의 경계점을 좌표로 나타냈으니까 도면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장점은 정밀하다는 게 1cm까지 거리 산출하니까. 단점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들죠? 토지의 경계점과 지표면세 부분은 좌표. 만약에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뭐예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 다툼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거 Y축이니까 1번과 2번 얘기니까 뭘 갖고 자, 요 좌표 갖고 다시 경계를 복원한다.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소유자 면적 형상을 판단하기 위한 그래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 경계점 좌표 분을 함께 비치해요. 그 도시개발 지역인데 여기 등록사항은 가만히 여기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암기했으니 여기 뭐가 있어? 소재지번 공통이죠? 소재와 지번은 공통이고 지목이나 면적 소유자가 없으니까 토지 대장과 도면을 뭐예요? 도면을 같이 비치한다. 지적도를.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죠? 왜?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당연히 장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호도고. 부호 및 부호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좌표고. 좌표. 그 다음에 이 땅이, 이 좌표를 정한 이 땅은 이 축척 500분에 있는 어느 도면에 있는가 도면번호가 있고. 그게. 그래서 항상 왼쪽에는 부호도, 오른쪽에는 좌표. 그거라도 좀 기억하라니까요. 그거라도. 응? 그거라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예요? 공부상 이제 올해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그 지역적으로 토지 대장에 도면에 이렇게 등록상 얘기가 아니라 연결시켜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기억을 합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암기 좀 해주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